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 만보 산행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복숭아 꽃을 좀 보러 왔어요. 복숭아 꽃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복숭아 꽃은 이렇게 붉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그 희끄무레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붉어지네요. 복숭아 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벚꽃은 하얀데 이거는 붉으스름하죠. 잘좀 살펴보십시오. 이제 잎사귀도 나오고 있네요. 잎사귀도 나오고 있고 줄기도 좀 한번 보시고 벚나무들처럼 이것도 이렇게 무슨 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복숭아도. 그리고 벚나무는 요 끝이 꽃 끝이 꽃잎사귀 요 끝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건 안 갈라져 있죠?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꽃이 너무 자, 요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이제 약재는 복숭아 씨앗이 딱딱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종인을 씁니다. 그 종인은 그 씨앗 종류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유 성분이 많아서 소변을 보거나 아니 대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는데 좀 이렇게 잘볼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어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디 이렇게 찌거나 다치거나 하면 발생이 되는 그런 어혈들을 치거나 할 때, 다스리거나 할때이 도인을 많이 배합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있는데 그 아랫배가 단단하다든지 대변을 못 보다든지 소변을 좀 시원찮게 보고 할 때는 이 도인을 배합을 해서 처방을 한그 중의 쪽에서 쓴 그런 처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주증보다는 부증, 그러니까 부수되는 증상을 해결하는데 함께 쓰기도 합니다. 네. 한번 전체적으로 파란색 잎사귀가 나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꽃술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조금 덜 하얗네, 그죠? 하얗고 이건 좀더 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붉은색이 띄어 있는 것들이 도인 그 복숭아 나무다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개나리도 이제 끝물이고 인동도 이제 인동덩굴이 이제 보이시죠? 여기 인동덩굴도 나오고 있고 여기 뭐가 많네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금개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지금 싹도 있습니다. 노랗게 꽃피죠? 그것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여기 보면 딸기꽃도 같은 장미과예요. 저거 그 뭐냐 사과꽃, 복숭아꽃처럼 그래서 딸기도 똑같은 그 정육과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벚꽃 얘기했잖아요. 벚꽃이 끝이 갈라졌다고 한번 볼게요. 벚꽃은 이렇게 손 끝에 보이나요? 끝에 갈라졌죠.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끝이 이렇게 좀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벚꽃. 다른 것들은 안 그래요. 보고 냉이도 뭐 꽃이 피었고 요거는 꿀풀과인데 박하일 것 같아요. 일단 좀 작아서 제가 잘 모르겠고 키가 큰 다음에 꽃이 피면 더 확실하게 냄새가 아주 장난 아니네요.
파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구별하기 좋을 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원래 바카 자생하는 데인데 지금 요 텃밭에서 돌들을 이렇게 쌓아놨더니 그걸 뚫고 나오느냐고 지금 막 고생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